꽃잎이 소박하고 아름다운 종 모양의 꽃이 보이시나요? 이 꽃의 이름은 섬초롱꽃입니다. 쌍떡잎 식물 초롱꽃 목 초롱과의 여러 해살이 뿌리고요. 섬초롱꽃은 관상용은 물론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원산지는 우리나라의 울릉도입니다. 곧은 줄기는 높이는 30에서 1m까지 자라고요. 자주 빛이 돌고 능선이 있고 털이 적은 식물입니다. 꽃의 길이는 3에서 5cm 정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곧게 서면서 흰 꽃이 피는 초롱꽃과는 달리 섬초롱꽃은 옆으로 누워서 자랍니다. 섬초롱꽃은 기본 종과 같이 자라며 반점이 있는 흰 섬초롱꽃과 짙은 자줏빛색인 자주 섬초롱꽃이 있어요. 섬초롱꽃의 꽃말은 감사, 성실, 은혜, 충실, 정의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만큼 꽃말도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꽃 안에는 벌이 한 마리 들어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벌이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자꾸 조그마한 꼬마벌이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어요. 한약명으로는 자반풍령초라고 합니다. 지금 사실 옥상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등 뒤로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정신이 안 차려지는 것 같아요. 찍다 보니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초롱꽃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겉 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물마름 확인이 힘드시다면 손가락 혹은 마른 나무로 흙을 찔러보세요. 흙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물을 주시면 되고요.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화분에 물이 많이 고여있을 경우 과습으로 인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니 물을 주고 난 뒤에는 물빠짐과 통풍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섬초롱꽃의 경우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편이에요.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을 자주 주게 되면 과습으로 꽃이 금방 시들 수 있으니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물을 주실 때 꽃잎에는 물이 닿지 않도록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섬초롱꽃은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양지에 두고 키우시는 게 좋지만 반 그늘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지만 무더운 여름철에 너무 강한 직광은 꽃잎이 타들어갈 수 있으니 여름철 강한 직광을 오래 받지 않도록 잘 이동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적당한 빛을 쏘여주고 반 양지에 두고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하얀색 섬초롱꽃입니다. 섬초롱꽃은 추위에도 강한 식물이에요. 적정 생육 온도는 16도에서 24도이고요. 겨울철 최저 영하 10도까지 노지월동이 가능하다고 해요. 지금도 저게 보면 지금 벌이 자꾸 날아다니면서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추운 지방에서 키우실 경우에는 잘 보양을 해주시거나 겨울철 실내로 들여서 키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섬초롱꽃은 과습에 취약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척박한 토양에서 키우시는 것이 좋고요. 지하부의 습기에는 약하니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비료는 섬초롱 꽃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 섬초롱 꽃은 휴면기를 지나 활발한 성장 단계에 접어드는데요. 이 시기에 비료를 주면 생장을 촉진하여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토양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용성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섬초롱 꽃은 예로부터 기관지염이나 천식에 효능이 있다고 하여 설탕과 잘 섞어 술로 담가 섬초롱주로 즐겨 마셨다고도 합니다. 섬초롱 꽃은 혼자서도 번식을 잘 하는 식물이에요. 화단이나 화분에 식재를 해두고 따로 번식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번식을 합니다. 혼자서도 잘 자라고 번식을 잘한다고 방치해두었다가는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무성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꽃들이 이쁘게 피었다가 최근에 비가 오고 나서 화분이 너무 많아서 잘 옮겨주지 못했더니 꽃잎이 타들어간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 자주색이 그래도 꽃이 되게 풍성하게 피었는데 꽃이 필려는 아이들도 있고 아직 다 핀 아이들도 있고 진짜 여름처럼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여기도 흰색 초롱꽃인데 여기는 그냥 다 메말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얀색에 이렇게 점이 있잖아요. 저게 흰색 섬초롱꽃이고요. 이쪽에도 있습니다. 흰색 섬초롱꽃이 여기 있는 이 아이가 꽃을 이쁘게 피었네요. 종 모양처럼 얘는 겹초롱꽃이라고 해요. 자, 옥상에 이렇게 꽃이 많이 있죠. 낮달맞이 꽃이 참 눈에 많이 띄네요. 섬초롱꽃도 지금 자주색이 정말 이쁘게 많이 피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몇 개 안 심어놨는데 큰 화분에 이렇게 식재해놨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번식을 해서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화단에 식재하실 경우에 노지에서 월동이 잘 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두셨다가는 진짜 엄청 많이 번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섬초롱 꽃을 좋아하셔서 여기저기 번지는 게 좋으시면 괜찮지만 주변에도 다른 꽃을 심으실 예정이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는 해주셔야지. 근데 그리고 꽃 같은 거는 원래 자라면은 처음에 꽃을 좀 잘라줘야지 더 생장이 빨라지는 그런 편이 있거든요. 바람이 부니까 이제 조금 시원해지네요. 초봄에는 영상 촬영하기가 되게 좋았다가 요즘에는 한편 찍기도 전에 그냥 땀이 주르륵 흐르는 것 같아요. 섬초롱꽃 같은 경우는 야생화 중에서 노지 월동도 되고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 중 하나거든요. 꽃가게나 화훼단지, 온라인 마켓 같은 데 가셔도 어렵지 않게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섬초롱꽃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화분에는 식재하는 것보다 큰 화분에다가 크게 크게 키우는 게 이쁘거든요. 뭐 물론 처음에 가져올 땐 작은 기본 포트에 들어있겠지만 큰 화분 구매해서 키우셔서 여러 가지 색깔 꽃을 군락을 이루어서 키우면 더 이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떨어뜨려서 놓긴 했는데 옥상 정리를 하면서 조만간 꽃 종류별로 같이 합쳐줄 생각이거든요. 섬초롱꽃 꽃도 아름답고 우리나라 울릉도가 원산지인 꽃이니까 한번 구매해서 키워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린 식물에 대한 분갈이 과정과
키우는 방법은 저의 블로그에도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릴게요. 앞으로 더 많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최신 고급 정보를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